tensions, and conflict. So to begin the official program today, we begin with a film project, Excellency Mr. Moon Jae-in,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, to deliver a statement and to introduce a very special guest. Welcome, Mr. President.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존경하는 압둘라 샤이드 제76차 유엔 총회의장님,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님, 문재인 대통령님, 그리고 각국 정상 여러분,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. 인생에서 꼭 기념해야 하고 기념하고픈 순간이셨을 텐데 많이 안타깝고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. 2년 동안 자연을 느끼고 가꾸면서 시간을 더 특별하게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기후변화가 중요한 문제라는 건 다들 공감하시지만 어떤 게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. 네, 그런 의미에서 로스트 제네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네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.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요. 우리 곧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때까지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시 반겼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선택은 그 선택이 곧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엔딩이 아니라요.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웰컴이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Permission to Dance는 모두에게 미리 전하고 싶은 저희의 웰컴 인사입니다.